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주놀은 미국 주식 전문 스텝진으로 구성된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가는 주식 채널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주린이에서부터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와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놀 팀장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 시각이 2일 11월 4일 오후 4시인데요. 바이든의 당선으로 지금 굳어지는 모양새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이 당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선거인단 270명 중에 264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큰 격차로, 그리고 지금 계속 개표되고 있는 우편 투표함이 더 바이든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이 당선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우편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정치 후원금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업가 루이스 디조이를 연방 우체국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디조이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우체국 내 초과 근무 등을 금지했었지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양책을 통해 요구해온 우체국 예산 증액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미연의 포석이었는데요. 그 결과로 우편 투표가 느리게 도착하거나 일부는 아예 선관위에 배달이 되지 않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CNBC에 따르면 경합주들에서 3일까지 개표 장소에 도착한 우편 투표함이 현재 80%,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까지 80% 선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참 우픈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다우진스는 360 7.63포인트로 1.34% 오르는데 그쳤지만 S&P 500 지수, 나스닥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술주들이 줄줄이 폭등하면서 장중 5%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이 백악관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모양새고요. 일단 모든 석을 다 차지하는 블루웨이브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월가가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그럼 계속 싸울 거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굳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를 이제 베어리쉬 그리드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서 부양책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까지 예상했었는데 또한 BOA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약20% 정도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봤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만 줄어도 증시는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봤던 견해들이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초반에 트럼프 승리, 지금은 이제 바이든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지만 이거 지금 시장에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든이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등에서 역전하는 걸 보면서 굳이 뭐 펜실베니아 개표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확정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 VIX도 지금 16.82% 급락해서 3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부양책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월가에서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에 추가 부양책 규모가 1조 5천 달러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2조 2천억 달러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블루웨이브를 예상하면서 연 0.945까지 치솟았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0.756%대로 주저앉은 모양새고요. 하루 20포인트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 총무죠.
미치 맥코널 의원이 켄터키에서 재선을 했는데요. 당선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의회는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주에도 증시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일단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애플 주가가 굉장히 특징이었습니다. 지난 뭐 한 두 달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던 애플 주가가 오늘 4.1%, 페이스북은 무려 8.3%까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야,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트위터도 그렇지만 트럼프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바이든이 되니까 최대의 수혜주의 모습, 항주식 가운데 이것으로 지금 보여지네요. 공화당의 상원 지배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인세 증세가 어려워진 데다가, 그쵸, 이런 거는 또 시장의 호재죠. 민주당이 추진해온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의 칼날도 상당 부분 무뎌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들이 지금 이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이 종사자들을 이제 독립계약자,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버와 리프트 주가가 10% 넘게 폭등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럴 때 항상 예상되는 모습은 먼저 매수 자리를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버와 리프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네요. 반면 블루웨이브 수혜주로 꼽혔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인프라들 관련 산업재, 뭐 소재주, 금리 상승 수혜, 뭐 수혜주인 금융주들은 지금 오늘 같은 상승장 속에서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책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회복에는 타격이 있을 거거든요. 이날 공급관리협회는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가 지난달 57.8%에서 56.6으로 내려갔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였던 57.5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 ADP는 10월 민간 부문 고용이 36만 5천 명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월가에서는 분열된 정보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 연준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며 양적 완화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준이 뭐 정치인들이 계속 싸우는 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강인한 의지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결국 연준에 대한 믿음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연준이 하반기 들어 좀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새 대통령이 뽑히면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죠. 자, 내년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요. 어떤 1월 임기를 앞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는 내년에 결정되며 새로운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자, 이날 코로나, 또 우리 지금 미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 또한 다시금 9만 명을 넘어설고 있거든요. 자, 환자의 증가는 확실히 검사 확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환자 수가 늘어나도 사람들이 확실히 좀 무덤덤해진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무덤덤해진 모습이 주식시장에도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수혜주라고 하는 대부분의 주식들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놓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뉴스에 팔으란 말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주목할 주식은 BOA입니다. Bank of America. 저는 이제 BOA 주식을 생각을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때 정말 10불 언더였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과연 미국 최대의 은행 중에 하나인 BOA가 망할 수 있을까? 망할 수 있을까? 망하지 않는다에 베팅한 사람들은 그 뒤로 그렇죠. 뭐 시간이 좀 있긴 했지만 기다렸을 때큰 수익을 얻는 걸볼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BOA를 비롯한 금융주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주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분명히 조정을 받기 시작할 거거든요. 벌써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때가 지금 특히 BOA 같은 경우는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전반적인 모양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그래프가 2000, 그렇죠. 서브프라임 때부터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점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장기적인 포지션에 봤을 때 BOA가 미국에서 망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목하시면서 큰 수익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